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7월 3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시작합니다. 네, 오늘 토요 경마는 과천이 9개, 제주가 5개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 방금 끝난 금요 경마, 야, 진짜 오늘 열받네요. 네, 뭐 승부처에서도 그렇고 초중반에 한 2구라 3구라 할 거를 순간적인 실수로 대가리를 잘못 놔가지고 배당마도 잘 잡아놓고는 대가리를 잘못 놔갖고 틀린 게 한 두세 개가 됩니다. 배당도 한 20배 30배 되는 건데 이런 거는 뭐 쇠복도 없는 거고, 일단 여러분들께 이 구슬이 아무리 서말이나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 구슬을 잘 꿰야 보배인데, 자, 오늘 구슬은 잘 갖고 왔는데 꿰먹지를 못했습니다. 좀 아쉬움이 남았고요. 오늘 토요일 경마에서 지금 금요일 거 갖다 때려 먹어야 되겠습니다. 과천 2457, 과천 2457, 제주는 3경주와 5경주고요. 메인 승부가 4경주, 5경주, 그 다음에 제주는 5경주입니다. 이렇게 총 6개 경주를 승부처로 잡았는데, 뭐, 금요 경마 좀 아쉬운 거. 야, 공부를 잘 해갖고 배당마를 이렇게 잡아내면은 좀 이렇게 엮여가지고, 한구라를 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자, 오늘 그 승부처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자, 승부처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방금 전에 우리 저 오영렬 기자한테 그 소식이 왔어요. 문자가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좀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셔야 좀 있으면 뭐 다른 예상가들이 다 얘기하겠죠. 오영렬 기자가 제일 총알같이 저한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김동영이, 이희천이, 오경환이 그 경마 시행 규정 위반 도박으로 세 놈이 이제 법적 제재 처분이 나왔어요. 마사회에서. 김동영이는 면허정지 12개월, 면허정지 12개월로 다행히 잘리진 않았습니다. 면허정지 뭐 12개월 지나면 이제 나오는 거고, 자, 이희천하고 오경환이는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잘린 거죠. 뭐또 우리 예상가로 들어올라 그러나요? 자, 이희천이, 오경환이, 얘네 둘은 면허 취소가 돼서 잘렸고, 그 다음에 또 이, 김덕현이하고 이현종이가 꼬맹이들 둘이서 싸웠나 봐요, 대기실에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음주 후 쌍방 폭행이에요. 뭐술 처먹다가 꼬맹이 새끼들 둘이 싸웠나 본데, 싸가지 없이. 뭐 이현종이가 조금 더 고참이겠죠, 김덕현이보다. 뭐 김덕현이는 또뭐 복싱을 했니 뭐하니 그랬었잖아요. 꼬맹이 새끼들 둘이 선배들, 기라상 같은 선배들 있는데 싸가지 없이 거기서 싸웠나 봅니다. 보니까 어린애들인데 조금 마음이 아픈데, 그래, 아마 김덕현이는 면허정지 6개월입니다. 이건 면허정지 6개월도 큰 건데, 김덕현이는 면허정지 6개월이 됐고, 이현종이가 또 잘려버렸어요. 오늘로 내일까지도 뛰는 걸로 제가 봤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늘 좀 아까 발표가 난 거라는데 김덕현이는 면허정지 6개월, 이현종이는 면허 취소.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거기에 유재길 조교사하고 조현수 조교사하고 뭐 이거는 뭐그 야리조나 불법 그게 아니고. 유재길 조교사가 과태금 700만 원, 조현수 조교사가 과태금 400만 원.
뭐 내용을 보니까 개체 오류로 인한 잘못된 경주마 출주 및 경주마 정보 제공. 뭔가 잘못은 잘못인데 이거는 뭐 야리조하고 뭐 그런 저기는 아니에요 보니까. 아무튼 요렇게 마사회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잠깐 전해드렸고. 자, 오늘 추천 경주 과천 2, 4, 5, 7, 제주 3경주, 5경주. 자, 메인 승부는 4경주, 5경주, 제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7월 3일 토요 경마. 자, 이제 과천 첫 번째 승부처인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경주. 자, 국산 요건 1000m 별정 A형. 자, 루키들이죠. 2세 마필들. 오랜만에 2세 마, 10마 게임을 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 10마 수급이 잘안 돼가지고 10마 경주가, 루키 스택 이 10마 경주가 구경하기가 힘들었는데 오랜만에 루키 경주가 이제 열립니다. 2세 마필들. 그런대로 뭐 쓸만한 애들이 또몇 두가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자, 그 중에서 능검시의 발군의 모습을 보이는 7번마 유쾌한 날들 임기연이가 기승을 했는데, 뭐 모두 다 신마들 게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놈이 들어와도 이상할 거는 없는 루키 2세 마필들 경주인데요. 단거리 1000m. 이 7번마 유쾌한 날들의 걸음이 가장 좋았습니다. 뭐 능검 신마 게임 뭐 있어요? 능검 좋고, 혈통 좋고, 앞에 붙고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거 한센 자만데요. 뭐 값은 그다지 비싼 마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센 자마들의 기본 능력들이 다 있죠. 앞에 순발력이 좀 있는 마필들이 많은데. 그래서 7번 유쾌한 날들입니다. 자, 요놈이 대가리고, 자, 요놈 대가리고, 후차권에서 한 대여섯 마리가 이놈 저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놈 저놈이 왔다 갔다 하는데, 2번 톱클래스, 3번 로드에이스, 5번 벤칼 프린세스, 8번 마 별의 순간, 9번 마 예술이야. 뭐, 이 정도 마필들인데요. 아마 8번마 별의 순간, 이런 뭐 문세윤이가 탔고, 능검시 모습 보니까 추진력을 좀 보여줬는데, 자, 이 마필은 흙 맞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능검시에. 앞선에 잘 붙다가 흙을 맞으니까 정신을 못 차렸는데, 뭐, 외곽 게이트가 얘는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최저 배당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능검시에 요 걸음을 꽉 눌러 놓은 놈이 하나가 있어요. 7번마 유쾌한 날들은 어차피 능검에서 많이 보여줬고, 숨겨져 있는 걸음을 갖고 있는 한 놈, 신마. 그래서 이경주는 8번마 별의 순간을 꺾든 받쳐놓든 해놓고 조철이 노리는 한 방짜리, 완짱으로 갖다 한방 때려 뒤질라 그럽니다. 큰 배당은 아니겠죠. 뭐 7번마 유쾌한 날들이 어차피 대가리가 팔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경주 첫 번째 승부는 잔잔하게 7번마 유쾌한 날들. 임기연이 요놈을 놓고 첫 번째 승부로 찍어먹기 들어간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메인 승부 4경주, 5경주인데요.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 별정 A형. 3세 이하 마필들로 펼쳐지는 4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6군 1400 혼전입니다. 혼전. 배당판 인기 1위는 2번마 이무기입니다. 이무기. 용이 못 되고 이무기가 됐나 본데, 꾸준하게 착승권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 이무기가 2번 게이트를 받고,
요번 경기는 용이 돼서 한번 날라보려고 요놈이 왕대가리가 팔립니다. 거의 뭐 전대지 인기 1위 같은데. 그닥 파괴력 있는 걸음이 아니에요. 뭔가 한타가 부족한데 다른 마필들이 워낙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뭐 1400 정도면 앞에도 갈수 있고 따라도 가고 하반식이 뭐 열심히 타고 해서 이거 2번 막 이무기가 대가리로 팔립니다. 그래서 이거 메인 승부 찬스가 왔다고 조철이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은요, 2번 마 이무기를 이기러 갈 놈이 두 놈이 있습니다. 한 놈은 취입으로 갖다 때리고 올 놈이고, 한 놈은 직전 경주에 흙 맞고 버벅된 놈이고, 자, 그래서 조철의 달라박스 대가리를 놓고, 고놈에다가 2번이 아닌 달라박스와 아나짜리 두 놈에다가 완짱으로 승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20배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요. 요런 거 완짱으로 하나 걸리면 벤츠한테 상한가 가는 거죠. 자, 4경주. 인기 대가리 팔리는 2번 마 이무기. 뭔가 결정타가 하나 없다. 요번 경주에도 용이 못 되고 이무기로 끝날 가능성이 많은데요. 뭐 인기 12위, 인기 9위, 인기 4위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상대가 아무리 약해도 이런 거를 왕 대가리 놓고 때리는 그런 승부는 아닌 것 같고 요 이무기를 제외한 나머지 두 놈이 한 놈이 달라박스 대가리고 또한 놈은 상대마루 하나 붙여서 완짱으로 중배당에 먼저 한방 때립니다. 그 외에 다른 마필들 중에 받칠 놈이 있으면 딱한 놈만 더 받치고 군목수도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4경주 넘버 4. 오늘의 첫 번째 메인 승부 벤츠한테 때리러 갑니다. 4경주. 시원하게 한골 하시자고요.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바로 연타로 이어지는 5경주입니다. 5경주 역시도 달라박스 대가리를 하나 노리는 최대 승부처 중에 하나인 5경주입니다. 토요경마 메인승부. 자, 국산 5군 1400 핸디캡이고요. 야, 요거 5경주도 재미가 있습니다. 5경주. 지금 5경주가 보면요. 이게 무조건 대길이가 5번마 탑 퀄리티. 직전 경주에 외곽 돌면서 끈끈하게 버티기 입상에 성공을 했던 5번마 탑 퀄리티. 1400이 딱 적정거리죠. 조상 범위가 타고 있지만 이거는 상범위 자가용이다. 11번마 퀸즈 투어. 퀸즈 투어. 이거 앞놈이죠. 앞놈이고. 자, 5번, 11번, 5번, 11번. 최저배당으로 빵꾸가 나고 있습니다. 5번, 11번. 됐어요. 딱 걸렸습니다. 제가 W, 달러박스 표시를 해놨죠. 요 5번, 11번을 이길 놈 하나. 최근 보여준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요 놈의 기본 능력이 저는 센 놈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보여준 게 없다고 저평가가 되고 있다. 요번에야말로 5번마 탑 퀄리티도 5마 신차 2착이었습니다. 그 2착 승군했어요. 2키로 감량 받았고. 11번마 퀸스 투어도 어쨌거나 선행을 가야 좀 유리한데, 얘도 승군마고. 승군마 두 마리가 지금 최저배당으로 팔리고 있어요. 자, 이번 경주 능력상 대가리는 따로 있다. 능력상 대가리는 따로 있다. 과천 5경주 1400인데요.
자, 이번 경주에 이 5번마 탑 퀄리티. 이거 직전 경주에 바이스로이한테 5마신 차 2착입니다. 꾸역꾸역 갖다 댔고. 11번마 퀸즈 투어. 이마필 역시도 직전 경주 대가리 깠지만 농번바다 농리총 이런 마필들 이기고 올라왔어요. 자, 이번 경주 5번, 11번의 대끼리 맞고는 분명히 영어로 보인다. 때문에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가 입장에 찬스가 왔다. 5번, 11번, 11번, 5번 대끼리 맞고는 너나 많이 사세요. 하고 정중하게 사양을 좀 하고 우리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은 5번 탑 퀄리티, 11번 퀸스 투어 승군한 두 마리를 때려잡으러 갈 아나짜리 한 마리를 놓고 짭짤한 배당 승부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자, 5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5번, 11번을 때려잡으러 갈 놈들 1번 원앤 올리, 3번 글로벌 영웅, 4번 조이 오브 킹, 7번 백랑, 9번 대완구. 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불러드리지 않은 세 놈은 다 잘라버리면 되겠죠? 2번 파티 파워, 6번 마칼루 파워, 이 파워 두놈 자르고. 8번만 안양호랑이도 다뛴것 같고 승군전 올라와서는 뭐 헤매고 있으니까요. 자, 2번, 6번, 8번 빼내면 8마리 싸움입니다. 8마리 싸움에 5번, 11번에 대끼리까지 부러뜨리고 간다면 충분히 메인 승부에 영향가가 있다. 자, 5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과천 마지막 승부는 7경주입니다. 7경주. 혼합 4군의 1400 핸디캡. 자, 또 달러 박스입니다.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하나만, 신마 경주 하나, 그거만 찍어 먹기고, 나머지 3개 경주가 모조리 달러 박스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 7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9마리 단촐한 출주인데, 이 7번마 투어링 나니. 맞죠? 7번마 투어링 나니. 이거는 뭐 그냥 빨리 내보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꺾고 가는 거고, 7번마 투어링 나니는 없다고 생각해도 되고. 자, 나머지 이제 8마리는 어떤 놈이 어떤 식의 조합으로 들어와도 아무 이상할 게 없는 그런 혼전 경주입니다. 혼전 접전. 1번마 명진 고스트부터 9번마 유아 넘버 10까지. 자, 이번 경주에 찬스가 온게 달라박 찬스. 자, 이 4번마 파노라마선이 아마 인기 대가리가 갈 겁니다. 제일 나아 보이거든요. 다른 마필들보다. 모락선 풀부스터 좀센 놈들이었고. 나머지 마필들이 봐줄 게 없어요. 전부 얼레리벌레리 하다 보니까 자, 이 이기회 기수가 오랜만에 인기 대가리가 팔리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상대 마필들이 약하다 보니까 요거는 착순권에 한두 번 들어오다 보니까 15전 1승, 2착 1회, 4착 3회, 5착 1회. 그죠? 꾸준하게 그래도 다른 놈들 비해서는 좀 뛰기 때문에 이 4번마 파노라마선이 대가리로 팔린다. 네, 찬스가 왔습니다. 직전 경주에 발주가 꼬이면서 늦추입으로 날라들어왔던 놈 하나, 발주만 제대로 나오면 이런 놈들이 앞선에도 지지고 나갈 수 있는 한 놈, 조철의 눈깔이 걸린 놈. 자, 7경주. 고놈을 놓고 제가 볼 때는 고놈이 대가리입니다. 4번마 파노라마 퀸은 이거 현장에서 만약에 구멍수를 줄여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4번마 파노라마선 인기 1이고 지랄이고 이거는 꺾고 가겠습니다. 그만큼 별로 세게 읽어주고 싶지 않은 마필이 바로 4번마 파노라마선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직전 경기에 발주가 꼬이면서 늦추입으로 날라왔던 바로 그놈이 대가리다. 기성기수도 마음에 들고요. 코스도 마음에 들고. 자, 7경주 달러 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2457, 과천 2457다 했고, 제주는 제가 3경주하고 5경주라고 그랬죠. 제주 3경주하고 5경주 딱두개 골랐는데, 두 놈이 다 제주도 달라박스인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과천 4개, 부산 2개인데, 아 제주 2개인데 총 6개 중에 5개가 달라박스인 겁니다. 2경주 10마경주 하나만 찍어 먹히고, 자, 그만큼 혼전도가 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베팅 하실 때 어디 한 경기에 몰빵하거나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인기 1위가 더덜너덜한 경기가 많기 때문에 어디 한 경기 한 구멍 두 구멍에 갖다 쑤셔놓자. 이런 경마일이 아닙니다. 오늘 제주 경마, 금요일 경마도 부산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또 많이 터졌죠. 경마라는 게 항상 이런 종합지나 우리 예상가들의 예상이나 이런 예상의 범주에서 벗어난 말들이 들어올 때 배당이 나오는 건데 그 배당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힘든 게 경마입니다. 그래서 찾아냈을 때그 어떤 희열, 뿌듯함 이런 거죠. 돈을 따고 잃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상한 대로 그림이 가다가 그대로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가 바로 경마의 짜릿한 매력이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오늘 제주 경마를 제가 좀 계속 아쉬움이 좀 머릿속에 좀 남는데 초중반에 진짜로 좋은 제가 오늘 제주 경마 1경주부터 때리자 그랬잖아요. 승부로 역시나 대가리들 뭐 인기 1, 2도 다 부러지고 야, 그 조철이 달러박스 대가리하고 안아짜리를 안짱으로 했는데 이 대가리만 둘을 바꿔놨으면 3복승 150배까지 복승 시간 30배 먹고 들어오는 건데 그 뭐였습니까 그게? 아, 나 이거 생각만 할수록 열받네. 아, 2번 제가 빛의 기사를 놓고 때렸습니다. 제주 경마. 2번, 7번을 제가 완짱 한 40배 나왔죠. 백호시대. 그 5번, 7번이 들어왔어요. 오라의 힘. 거기에 백판짜리 10번마 자태가 들어왔잖아요. 5번, 7번, 10번. 야, 대가리 쥐나요? 조철의 승부막권 2번, 7번 주력에 2 놓고 5, 9텐 했더니 5, 7텐 들어옵니다. 여기부터 김이 세더라고. 그 다음 경주 제주 경마 16.7배짜리 완짱으로 갖다 때려 먹었어요. 바로 그랬고. 여기서 분위기 탔는데, 야, 그다음부터 메인 승부, A급 승부 전부 1, 3차, 2, 3차 삑살이 나는데 이게 대가리 쥐납니다. 그래도 조철의 마법을 받으신 우리 팬 여러분들, ARS 들으신 분들, 조철의 마법이 그렇게 허투루 나가는 마법이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문자 이렇게 받아보시고 다들 느끼셨을 텐데, 결과가 좋아야죠, 결과가. 오늘 토요 경마는 아무튼 그런 아쉬움이 좀 없게 결과까지 좋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주 경마는 3경주하고 5경주인데요. 먼저 제주마 3등급으로 열리는 3경주 첫 번째 승부처 제주 3경주 3등급의 1000m 핸디캡 레이팅 61에서 80까지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뒤에 1번마 6탄 왕자 직전 경주에 쥐어 짜고 왔다라고 써놨죠. 이걸 왜 써놨냐 하면은 이 1번마 6탄 왕자는 인기 1위, 2위, 인기 1위 계속 인기 1, 2 팔렸습니다. 자, 여기서 3연속 입상을 했는데 바로 직전 경주에 인기 1위 팔리고 자빠졌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잘탈수 없는 그런 전개로 최적 전개를 하면서 깨졌습니다. 다시 한번 인기 대가리 팔리는데 박영남이 바꿔놓고, 이게 원래 박기영이 뭐 임재광이 이런 애들이 타도 입장에 성공을 했든 말은 좋은 마필이죠. 그러다 이번에는 조금 더 낫다고 보이는 곽영남이가 탔는데 그래도 못 믿겠다. 자, 1번마 6탄 왕자. 아싸라게 선행 가면 몰라도 선행은 이 3번마 명인왕제라는 독백마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요거 장백기상의 명인왕제 메인승부 완짱으로 17.5배짜리 메인 한방 상한가 때렸던 그 명인왕제입니다. 직전 경제는 뭐 뿌르륵하고 자빠졌죠. 이번에는 3번마 명인왕제가 있기 때문에 선행 가기 힘들다. 자, 1번마 6탄왕자는 고로 안쪽에서 고로 시당할 그런 전개 편성이 또 그려집니다. 그래서 자, 이번 경주 숨어 있는 놈이 다글다글합니다. 다글다글해요. 총 12마리 출주인데 그 중에서도 조철의 눈에 걸린 한 마리, 인기 대가리 팔리는 1번마 6탄 왕자가 아니고 배당을 기가 막힌 배당을 머금고 있는 아나짜리 한 놈이 있습니다. 2번마 열매, 3번 명인왕제, 5번 오라군주, 6번 승일교, 7번 광화, 8번 동백동산, 거기에 10번마 생각대로까지. 자, 이런 마필들이 전부 숨어있는 마필들의 세력들입니다. 제주 삼경주 깔라박스 대가리 놓고, 자, 1번마 6탄왕자는 받치든지 빼든지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삼경주 깔라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메인 5경주입니다. 제주 메인 5경주 예측권 20장 마지막 승부처 들어가는데요. 제주 5경주 제주마 1등급 1400, 이거 재밌습니다. 자, 이 제주마 1등급 예상에 앞서서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타임,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종 모양 안 하신 분들도 좀 설정해 주시고, 영상 하단에 좋아요 꾹, 좋아요 버튼도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주 5경주 제주마 1등급 1400 핸디캡 레이팅 200까지입니다. 레이팅 200. 야, 이거 이번 경주 참 이거 재밌습니다. 자, 레이팅 200까지 풀로 이제 레이팅 차가지고 뛰는 그런 경주인데, 직전 경주에 우리가 이거 한방 찍어 먹었죠. 미래 황제 군자삼나. 짭짤한 한 20배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자, 요번에 이 3번마 미래왕자. 이 한상배 마방에 3번 미래왕자가 걸음이 좀 늑조시가 난것 같아요. 선행 일변도로 가다가 이제 따라가도 된다. 제가 직전 경주부터 그랬을 겁니다. 야, 이게 64까지 올라갔습니다. 64. 부러뜨릴 수는 없는 그런 마필이지만, 이거 미래 황제에 놓고 들어가면 좀 위험한 그런 경주로 보입니다. 발 빠른 마필들이 또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선행 가는 그림은 그리는데, 선행도 편하게 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부담 중량과의 싸움이 된것 같다. 뭐 조철도 개인적으로 우리 한상배 조교사 마필의 마방의 마필 아닙니까? 자, 그래도 뭐 친한 건 친한 거고 불안한 건 불안한 거고, 이 조교사들은요 다 자기네 마방 말이 다 우승하리라고 기대를 해요. 더더군다나 요새 코로나 때문에 상금이 좀 줄어들고 해갖고 마방 운영하는데 다들 힘든데,
FM대로 읽어줘야 되겠지만 요새는 가고 안 가고가 별로 없다. 3번마 미래 황제가 무조건 이거는 대가리가 팔리는 그런 편성인데, 그다음에 직전 경주 같이 들어왔던 1, 2창 나눠가졌던 이 군자삼 나가고 두 놈이 대끼리 갈것 같습니다. 2번, 3번. 뭐 미래 황제가 선행 가고 지난번처럼 2번마 군자삼 나기 때려잡고. 그러나 버뜨. 자, 이번 경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담 중량이 너무들 올라가 있어요. 미래 황제는 64kg, 2번 군자삼락은 61.5kg. 야, 또 요번에 이기면 또몇 킬로 올라갈까요?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불쌍하죠. 자, 그래서 요번 5경주는 요런 빈틈을 공략할, 빈틈을 노릴 달러박스 한 놈이 요번에 찬스를 맞았다. 고놈 놓고 구멍수도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2번, 3번 때리면 될것 같아. 딱한 마리가 있는데 최근에 보여준 게좀 덜덜해가지고 2번, 3번에 눌려갖고 이놈이 안 팔립니다. 얘를 대가리로 놓고 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미래왕제도 그렇고 군자삼락도 그렇고 부담 중량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말 잡잖아요. 뭐 제주경마 뭐 67kg, 70kg까지도 다르고 가기는 하지만 옛날 얘기고 요즘에는 그 정도까지 부담 중량 짊어지는 애들 별로 없죠. 자, 제주 5경주입니다. 인기 대가리가 확실시되는 3번마 미래황제를 놓고 때리는 그런 경주가 아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5경주입니다. 자, 우리 제주경마 메인 승부. 시원하게 달러박스 상한간판 깔 테니까, 제주경마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 3일 토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죠. 자, 과천 경마가 2, 4, 5, 7. 2, 4, 5, 7. 제주 경마가 3경주와 5경주고요. 그 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 5경주. 제주는 5경주. 이렇게 메인 승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승부처는 과천 2경주만 찍어먹기 승부고, 나머지는 전부 달러박스 승부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메모리 하시고, 자, 7월 3일 토요일 조철의 징검다리 UCC 모두 마치고요. 자,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